안녕하세요. 도술 대감님입니다. 좋아요, 구독 꼭 눌러주세요. 보기 좋은 점은 정말 좋은 점이다. 보기 나쁜 점은 안 좋은 점은 안 좋은 점이다. 그러니까 우리가 이제 요 봤을 때 뭐 이제 이마 요 뭐 이런 데 중심에 이렇게 있거나 이런 점들은 코도 요 이마 중심에 있는 점은 안 좋은 점이고 이런 점들은 빼야 돼. 빼야 되고 그리고 코에도 가운데 있는 점은 아주 약간 옆에 삐겨난 점. 약간 삐겨난 점은 괜찮아. 그리고 이제 인중에 여기 난 점. 여기 난 점도 별로 안 좋은데 요 입술에 난 점은 좋다 그러시 할아버지가. 요 입술에 그리고 입술에 여기 붙어 있는 점이나 입술에 나 있는 점. 요런 점은 좋은 점이다. 복점. 요런 점은 복점이고 그리고 이제 요 귀 요 뒤쪽에 요쪽에 나는 점도 좋은 점이다 이래. 요쪽도 괜찮은 점이고 그리고 우리가 요 턱에 있는 점도 안 좋고. 그러니까 얼굴 이제 중심을 가르는 점은 안 좋다. 요 중심을 가르는 점은 요 삐켜나는 점은 그래도 괜찮아. 그리고 특히 이제 삐겨나는 점도 요 눈 옆에 요 눈 옆에 점들은 안 좋아. 그 옛날 어른들 그러잖아. 눈 밑에 있으면 저 눈물점이다 이랬는데 그 말이 정말 맞는 말이라. 눈 옆에 있는 점들은 안 좋은 점이고 우리가 이제 얼굴 부위에 있을 때 이제 코 옆에나 입술 요 바로 옆에 요런 점은 괜찮고 귀를 봤을 때도 귀 뒤에 있는 점 괜찮고 그리고 귀 안에 있는 점도 괜찮아. 그리고 이제 우리가 옛날에 어른들 이제 뭐 여기 자살점이다 이제 여기 목에 있는 거 그 점도 정말 안 좋고 근데 요 또 배꼽에 있는 점은 괜찮아. 배꼽에 있는 점 괜찮아. 괜찮고 근데 이제 점도 이 머리에 이제 중앙에 있는 점은 물론 뭐 안 보이니까 뭐 뺄 일도 없고 근데 요 중앙에 있는 점은 정말로 그냥 나눠야 되는 점이고 근데 우리가 얼굴 전체를 봤을 때 점도 지금 얘기한 데 안 좋은 부위에 있는 점들 그 점도 빼야 되는 점이 있고 안 빼야 되는 점이 있어. 이 점이 연결된 점이 있어. 머리서부터 어딘가로 이렇게 해서 북두칠성 모양으로 이렇게 연결되어 있는 점이 있어. 그거는 정말로 그 사람 명점이고 복점이야. 그렇기 때문에 이 연결된 점은 좀 전에 보기 싫다고 안 좋아서 빼야 되는 점이다 해도 그 점은 빼면 안 돼. 연결된 점은 절대 빼면 안 돼. 그거는 자기 명하고 연관되고 자기 살아가면서 진짜 죽을 거 고비 넘겨서 살아가는 점이기 때문에 그런 점은 또 빼면 안 돼. 그거를 뺌으로써 내가 정말로 진짜 완전 죽었다가 한 1년, 2년, 3년 있다가 깨어나서 정말 식물인간 되는 그런 상황의 점이 돼. 이 연결된 점을 빼면은. 그러니까 요 이제 북두칠성 모양으로 이렇게 해서 연결된 점은 여기 좀 전에 얘기한 안 좋은 점이라 해도 여기 이마에 가운데 있어도 연결된 점은 절대로 빼면 안 된다. 본인들이 그거를 신경을 안 쓰고 아 그냥 나 여기 점 있네 그냥 여기 점 있네 그냥 이래서 그러지 우리가 이렇게 손님들 상담 왔을 때 여기 지금 점이 그 점 빼려고 지금 생각 중이죠. 그렇대. 빼지 마세요. 지금 본인은 모르지만 여기 지금 북두칠성 점입니다. 그러니까 내가 어디 북두칠성 점 있어요. 이거 한번 찾아보세요. 그러면 본인들이 나중에 이렇게 보면은 그 연결된 점이 있어. 이 배부터 시작해서 이렇게 해서 그래서 그 점을 빼면 큰일 납니다. 그러면 내가 이 세상 살고 싶지 않으면 그 점을 빼고 몇 년 병원에서 푹 쉬고 싶으면은 그때 그러면 빼라고. 그래서 그런 점은 빼면 안 돼. 그럼 옛날에도 그런 점이 있었어. 그런 적 있어. 여자인데 눈 옆에 여기에 점이 이제 큰 게 있어. 그거 얼마나 보기 싫어. 당연히 빼야지. 근데 얘 봤을 때 보니까 그것도 왜 점도 이렇게 좀 볼록 올라온 점 있잖아. 이렇게 도드라진 점. 그냥 밋밋한 점이 아니라 까맣게 토돌 올라온 점인데. 근데 그 점을 보니까 북두칠성 연결된 점이더라고. 보기 싫어도 는 어쩔 수 없다. 그게 정말 스트레스지. 네. 여자아이가 23살인가 이렇게밖에 안 됐는데 근데도 절대 빼면 안 된다. 그거 빼면은 너는 정말 인생이 큰일 난다. 할 수 있으면 화장 이렇게 가리고 그래야. 그리고 사람이 내 배피를 만나면은 내가 여기에 이만한 점이 있어도 그 사람 눈에 안 보인단다. 그러니까는 그냥 나나라. 그래서 보니까 연결된 점이더라고. 그래서 그런 점은 절대 할아버지 우리 할아버지 절대 그런 점은 빼면 안 된다. 내가 점을 빼려고 생각했을 때 점도 자세히 한번 살펴봐야 돼. 내 몸에 점을 거의 밑에 이 하체로 내려가진 않아. 이 북두칠성 연결된 점은 이 배에서 요 머리 사이로 요 상체로 연결되지 밑에까지 연결돼서 하체까지 연결해서 북두칠성 점이 있지는 않거든. 그러니까 이제 그건 좀
잘 살펴보고 빼야지 된다.